불러볼까? 신호위반.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편의점 좀 세워주십시오. 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네.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카드를 빼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래 처리 중입니다. EC 카드로 결제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느낌상 그런 건가요? 부담횡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느낌상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또 2월달 3월달에는 또 비수기죠. 택시한테는 오랜만에 날씨가 포근해서 선세차를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어제는 세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네요. 그래서 어저께 세차하기엔 좀 그래서 오늘 내일 쉬니까 오늘 지금 세차를 할까 하는데 과연 차들이 얼마나 있을까? 없어야 할 텐데. 생각 외로 없으시네요. 두 분밖에 없습니다. 내 세상이다.
자, 세차가 끝났고 엔진룸도 어느 정도 세차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현대가 원가 절감을 많이 했네요. 이게 없네. 아직 비닐도 안 뜯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요것도 바꾼 거고 아 이건 색깔은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본 따 가지고 한 거고요. 원래 제품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이건 비닐이 있어서 일부러 안 뜯었고 뒷문 쪽은 이것도 원래 검정색인데 그 샘플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덧대가지고 작업한 건데 원래 작업한 것보다 사이즈가 작아야 약간 작죠. 이게 패브릭 기능이다 약간 좀 늘어나서 굳이 이렇게 뒷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죠. 원래 사이즈대로 하니까 밝으니까 손님들이 발로 차는 일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취중에 발로 차서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고 그게 좀 아깝고 그 다음에 요거는 PPP 필름을 제가 임의대로 잘라서 붙여놓은 겁니다. 얼마 있으면 또 뜯어버려야죠. 또. 이렇게 이 부분은 진짜 많이 달아요. 여기를 밟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확실히 어두운 것보다 밝은 걸로 하니까 손님들이 좀 주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데 깔끔하게 언니 없는데 늦게까지 했네요. 세차했지요. 아. 때 빼고 광내는 게 알짜배기인데 탱자 탱자 그렇지. 워나 장거리만 뗐더니 탱자 탱자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